안녕하세요. MCT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4월 25일이네요. 벌써 4월달도 거의 다 갔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양떼는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방송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월 첫 번째 쥐띠 올해 운세부터 살펴보죠. 쥐띠의 타로 운세. 시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애군이 들어온 형국이라, 이렇게 애군이 들어올 때는 그 건강, 안전을 좀잘 살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린을 보게 되면 초가상관인데 다 쓰러져가는 초가상관이에요. 근데 두 내외가 나와 있죠. 저 아줌마 조금 있으면 집 나갈 것 같은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부연애 애정연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연애인지 간에 서로를 좀더잘 챙겨주시고요. 언행을 삼가해서 서로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금전재물운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관리, 부인전화, 사기, 투자 투기, 갱갈이,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일진까지 오늘 잠의 원진 들어와요. 그래서 원진살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람과의 관계, 이 원진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인관계를 잘 신경 쓰시고요. 언행을 삼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뒷담화하시는 친한 분들끼리 뒷담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 때문에 일진타로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일치 정돈시켜 가시면서 여유 있게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4월 25일 소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소띠 타로 운세 시천파 들어옵니다. 이 천파, 시천파는 뜻과 그림이 좀 달라요. 시천파라는 건 파는 깨어지는 운세인데 이 그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안정이, 그림은 운이 안정이 되고 또 뜻은 깨어지는 뜻이 있고, 그래서 이 시천파가 들어오면 맞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렵다 하더라도, 중간까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시작은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운이 안정이 되는 형국이고, 부부연의 애정운도 올라가고요, 금전 재물의 운도 상승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은 오늘 충살 들어와요. 충매 충이기 때문에 충살 들어오네요. 부딪힌 일들과 사고에선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언제든지 시비싸움은 좀 피하셔야겠고요. 부딪혀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지금 거의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 때문에 오늘 이 정반대 운세가 나온다는 것은 순리대로 되어지는 대로 이끌어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소띠분들 이 충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수 있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월 25일 호랑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 한번 살피죠. 육해살 들어오네요. 이 육해 카드 여섯 가지 해를 입어본다는 것이 육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해살이 들어올 때는 뭐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건강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고 조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저씨 뒤에 뭔가 붙어 있죠. 이 중이 뭔 무슨 답을 얘기했는데, 이 귀신은 살아생전에 땡중 노릇하다가 길거리에서 얼어죽은 거지 귀신이죠.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귀신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느 때보다 건강 안전에 신경 쓰시고요, 만사를 이끌어가면서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뇌사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한번더 짚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4월 25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토끼띠 타로 운세 연천역 돕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에요. 그래서 천역이라는 것은, 역마살이라는 것은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 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오늘 운수 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린을 보게 되면 이 아저씨 지팡이 짚고 나왔죠. 근데 개나리 보증이 없어요. 그 개나리 보증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처리하러 나가는 그런 운세. 그래서 오늘 토끼띠 분들은 자신이 오늘 해야 될 일을 잘 살피셔야 되겠고요. 오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손해보지 않도록 좀 주의는 필요합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한 날이에요. 다만 일진이 오늘 또한 일진도 오늘 합이 들어오네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강하게 잘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끼띠 분들 금상첨화영세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생합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 연구논문, 집필, 소소매매 계약, 시험 같은 거 보신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일진과 타로 모두 좋은 성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더욱더 철저하게 열심히 관리하시고 노력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4월 25일 용띠 오리 운세 살펴보죠. 용띠 타로 운세 사관살 들어옵니다. 이 사관이라는 것은 중이 절로 들어가서 중이 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속세에서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가 중이나 될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중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속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띠분들은 오늘 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뭐 가벼운 회식이라든지 또 유흥을 좀 즐기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그렇게 못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머리가 아플 수 있고 또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신경 쪽으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용띠분들은 이런 것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해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4월 25일 뱀띠의 올해 운세 살펴보죠. 뱀띠의 타로 운세 월천파 들어옵니다. 천파 모든 것이 깨어진다 하는 것이 천파예요.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진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 깨어지는 운세가 들어왔을 때는 금전 관리가 필요해요. 자, 그림을 일단 설명을 드려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아저씨 모든 걸다 깨먹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런 풍상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도로가 발달했지만 옛날에 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험하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전 관리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라든지 부시더라 사기,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손해보다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진 자체가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만큼은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4월 25일 말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말띠의 타로 운세에 도화살 들어옵니다. 이 도화라는 것은 복숭아 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복숭아꽃 왜 도화살이 왜 문제가 됐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복숭아 좋아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들어와? 이 책이 어떤 책이냐? 당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나라에서 넘어온 사주기 때문에 당나라 사람들 옛날 중국 사람들은 복숭아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신성시하고요. 그래서 복숭아꽃이 필 때면 복숭아밭에 가서 술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바람도 날수 있고 또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말띠분들 무엇보다도 자신의 언행을 좀 삼가시고요. 음주 가문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색으로 인해서 폐를 보는 형국이기 때문에 주색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림을 봐도 그렇잖아요. 기생집에 술 먹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먹으면 금전도 좋지 않고 부부자의 애정도 좋지 않고 또한 인간의 구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술잡시면 병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진 자체는 오미의 육합이 들어 강력한 합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말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합도 같이 들어와요. 나를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집필 소송매매 계약 시험 또 시합이라든지 경쟁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일할 수 있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띠분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운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지 정도를 지켜가신다면 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4월 25일 양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양띠 타로 운세 월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그래서 애군이 들어오는데 좋을 수가 없죠. 그때 첫 번째 건강 안전은 쪽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살펴보죠. 만삭의 아내를 내비두고 지팡이 치고 집을 나가죠. 저건 집구석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만삭의 아내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급하게 일을 벌어 나가죠. 그 때문에 뭐 산파도 알아봐야 되고 애기 기저귀가 뭐 다 알아봐야 돼. 그걸 해놨어요. 안 해놓은 거예요. 저 아저씨가. 그래서 오늘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양띠분들도 오늘 발등에 떨어진 불의 운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일은 없는지 공과금을 안 냈다든지 뭐 보험료를 안 냈다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도 잘 살피시고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해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4월 25일 원숭이 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원숭이 띠 타로 운세 일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기예요.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벼슬도 오르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남부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고대왕실 좋은 집에 병풍을 눌러지고 3단 대검모자를 탁 쓰고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앉아있죠. 첫 번째 금전체면이 좋고 소득과 결실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이 안정이 되고요.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파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 같은 거 보시면, 시합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아랫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랫사람인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업 경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까지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숭이띠 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원숭이띠 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25일 닭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닭띠 타로 운세 인문 들어옵니다. 이 인문의 카드 벼슬에 벼슬에 나아가서 벼슬에 오른다는 것이 인문이에요. 그래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거죠. 일신의 성공과 출세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또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간다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봐도 그렇죠. 고대왕실 좋은 집으로 보이고요. 방 안에 병풍을 둘러치고 3단 대감 모자를 쓰고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 재물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을 또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운도 안정이 되고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이럴 수 있고요. 아랫사람을 거느리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업점 여자 귀인의 도움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오늘 닭띠분들도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닭띠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4월 25일 개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개띠 타로 운세 연살 들어옵니다. 이 연살의 카드 색정색난을 뜻하는 게 연살이에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앞에 빨간 치마를 입은 아줌마를 따라가죠. 뒤에 저놈이 흉악한 놈이 쫓아오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할 것 같지 않아요. 반드시 새끼는 나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때문에 왜 그러냐. 이 아줌마의, 이 저 아저씨의 저놈의 눈에는 이 아줌마가 천하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띠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밤늦게 또 낮이라도 혼자 으슥한 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좀 삼가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3355 뭉쳐다니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오늘은 자신의 안전을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매치기라든지 뭐 뻑치기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거 사고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특히 여성분들 밤늦게 혼자서 귀가하는 일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 택시로 집 앞까지 도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전체적으로 인간의 구설시비도 들어오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 자체도 오늘 미술에 파가 들어오네요. 부서지고 깨어진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특히 사고 수 강력해들에 안전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같은 거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금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관리, 부시더라, 사기, 트와투이, 갱가리,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곁에 붙는 일진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피시고 안전하게 매사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철저한 금전관리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부부연의 애정에도 좋지 않습니다. 부부연의 연인지간에 서로를 좀잘 대해주시고요. 서로의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언행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철저한 대인관계도 잘 이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4월 25일 돼지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돼지띠 타로 운세 8패 들어옵니다. 이 8패 카드 실패를 뜻하는 게 8패예요. 8가지 8번 실패를 했다는 것이 이 8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실패운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실패를 보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금전이든 부부연애 애정이든 사업이든 영업이든 오늘은 실패 운세 들어왔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너무 충동적인 그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보게 되면 양쪽으로 뭐가 흘러내려요. 흘러내린다는 것은 애군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실패했기 때문에 저 아저씨 속 타서 술잡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줌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돈도 잃어버리고 집에서 술 처먹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부부의 애정은 관리가 필요할 거예요. 또한 건강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패 운세 들어왔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오늘 합이 들어와요. 다행이죠.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걸 당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한다는 게 아니라. 때문에 이런 운세를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이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야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 연구, 문지필, 소송매매 계약, 시험, 또 경쟁이라든지 시합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매사를 순리와 일치 정도를 지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반드시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띠별 운세 살펴드렸고요. 오늘의 기란 색과 기란 방향 살펴보죠. 오늘은 4월 25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음력 3월 17일이고요. 일진은 기미일 양진날 천상화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오늘 기란 색은 파란과 노란색의 기란 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란 방향은 동쪽과 중앙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중앙에서 오늘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날이에요. 운세가 좋았던지 운세가 나빴던지 오늘은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월 25일 오늘의 부부연애 애정이온 재배운이 좋은 딜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사주를 짚어서 화개살을 어느 띠가 들어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개라는 건 뭐냐? 꽃이 활짝 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활짝 핀 그런 운세가 들어왔을 때 부부연 애정이 재혼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양띠 날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충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돼지띠, 토끼띠, 양띠, 돼지, 토끼, 양띠가 오늘은 부부연 애정이 재회운이 좋은 날입니다. 이런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오늘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운세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와서는 이 운세를 할때 녹화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띠별 운세를 점을 보고 일진을 살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안 맞는다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맞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내가 하루를 한 번만 더 점검하고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성공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꼭꼭 좀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